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요. 최근에 이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새 주소지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나섰다는데요. 김 기자, 네. 아, 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그럼 어디로 이사를 한 겁니까? 네, 조두순은 지난 2020년에 출소해서요. 원래 경기 안산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해 왔거든요. 네. 기존 집에서 2km 떨어진 걸어서 10분 거리의 다른 주택으로요. 지난 25일에 이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기존에 살던 집에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법무부는 이사 이틀 전인 지난 23일 경기 남부청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를 접속해보니 조두순이 새로 이사한 건물의 새 주소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조두순이 새로 옮긴 집 인근의 주민들은 이 이사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네, 우리 취재진이 현장에서 이 조두순이 이사했는지 이런 걸 아는지 주민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대부분 이사한 집 몰랐다, 이사를 몰랐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조두순 이사한 집 인근 500m 거리 내에는요 어린이집 5곳이 있고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경찰은 조두순의 새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했고요.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해서 순찰을 강화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 있던 초소 두 곳은 내일 오전에 조두순의 새 주거지 근처로 옮길 전망입니다. 조두순 출소 당시 불안해하던 주민들의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늦게까지 못 다니는 것도 있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불안하죠. 조두순을 보호해주는 거지 안산 시민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아예 그 동네를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분이 나와가지고 동네 온다는 것 자체가 무서워해요. 김 기자, 그런데 네. 조두순은 사실 야간에 외출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겨서 또다시 수감된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40분간 집 밖으로 나갔다가요.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거든요. 네. 지난 3월 재판에 출석해서 횡설수설하는 조두순의 모습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 어긴 거 혐의 인정하세요? 이혼하자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 막 야단한데요. 이게 사람 새끼, 이게 남자 새끼,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거는 그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요. 아니야, 나 가만히 얘기 내고가 얘기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탓지 마요, 버디. 네, 참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죠. 지금 보신 영상 조두순이 지난 2020년 출소 이후에 3년 만에 공개된 모습인데요. 하얗게 쇈 머리에 수염도 덥수룩하게 길렀습니다. 얼굴을 가렸던 마스크와 모자도 벗은 상태였는데요.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는 밤 9시 이후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선 안 되는데 그런데 지난해 12월 밤 9시가 넘었는데 아내와 다퉜다면서 40분 동안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조두순은 지난 5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부인이 22번을 집을 나갔다. 화가 났지만 참았다. 그래서 초소에 상담받으러 간 것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조두순 이렇게 이사 때마다 진통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조두순은 지난 2022년 월세 계약 만료에 따라서 안산시 다른 동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이때도 무산이 됐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조두순 아내가 남편이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계약했다며 집 통째로 철제 가림막까지 설치해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또 동네 주민들과 여성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이사가 무산됐는데요. 이번엔 공개되지 않고 조용히 치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조두순의 주거지 인근에 방범 초소 두 곳과 감시 인력, 또 CCTV 수십 대를 배치해 조두순을 24시간 감시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